이제 날짜가 바뀌었어요. 8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트 추가 하면은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8월 1일이니까 8월 2일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복사를 해서 붙여넣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끌고 내리면은 여기만큼이 복사되죠. 이렇게 한 다음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복사 됩니다. 복사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붙여넣기 해서 하면은 딱 이렇게 붙어졌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항목은 이제 우리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항목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지웠죠? 블록 지정한 다음에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이번에 용돈 관리 8월 2일 날은 용돈이 청소를 했어요. 집 청소를 하는 바람에 청소하고 얼마를 받았느냐니까 1,000원을 받았습니다. 청소를 아주 열심히 잘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또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늘 쓴 돈은 뭘 썼을까요? 역시 과자를 사 먹었네요. 과자를 얼마 사 먹었나요? 500원어치 사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기하게 자동으로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네요. 받은 돈 합계, 쓴 돈 합계, 남은 돈 이렇게 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됐을까요? 왜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미 복사해 올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의 이 값을 구할 때 정해진 것을 이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이 이미 있으니까 이 공식이 그대로 복사하면서 붙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공식이 그대로 이어져 있죠. 그죠? sum 해서 합계. 다음에 b3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이 있고 b7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3은 a b c d 에서 b잖아요. b에서 3은 1 여기서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이 이 쉘. 이 쉘이 b3이 되는 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7은 여기가 b7이 되겠죠. b와 7이 만나는 것. 그죠? 그래서 B3부터 B7까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B3부터 B7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3부터 B7까지 합친 것을 여기다가 넣어라 하는 말이 equal라는 거예요. equal 해서 sum 괄호 열고 B3에서부터 B7까지 합친 것을 넣어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갈 코딩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게임도 만들고 정말 신나는 프로그램들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종하는 프로그램도 코딩을 할 거고 많은 걸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코딩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equal 들어가고 다음에 뭐라 뭐라 sum 이런 뭐든 단어가 하나 있고 가로가 있고 다음에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걸 function 혹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function 혹은 함수. 우리나라 말로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function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할 텐데 그것을 익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월 1일 날도 이렇게 됐죠. 그죠? 됐죠. 그럼 또 8월 3일이 될 거 아니에요? 8월 3일 되면은 이제 더하기 했어도 8월 3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